단중 그러니까 몇 장이냐? 22장, 22장 다 했죠. 22장 다 했는데 자, 우리가 논어 공부하고 하면서 항상 맹자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더 하다 보면은 연관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22장에서 맨 첫 문장에 공자가 관중의 그릇은 작다라고 한 대목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어나 뭐 다 공자가 쓰신 글들 읽다가 조금 미심쩍거나 아니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영락없이 누가 정확하게 다 짚어주느냐면은 맹자가 다 짚어줍니다. 제가 이게 초기에 썼던 글이라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 그 보충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자료 하나를 맹자에서 뽑아냈습니다. 맹자에서 뽑아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이 이 관중을 설명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몇 쪽이냐면 제일 마지막 쪽 250쪽에 보면은요 250쪽에 보면은 그 양웅의 해석 네 번째 양웅의 해석 가운데 자 큰 그릇이라고 하는 대기라고 하는 것은 유 규구 준승이라 그랬죠. 규구 준승과 같다. 규 그러면은 곱 저기 뭐 그림수의 규 동그라미 그리는 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콤파스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직각자가 되죠. 직각자에서 우리 직각자를 곱자 이렇게 돼 있고 굽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기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것은 먹줄인데 제가 요거를 출처를 안 밝혀놨습니다. 그 출처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1쪽에 보면은 제목이 규구준승이라 그래서 맹자 2루 상편의 제1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회원님은 왜 저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읽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참 헤맸죠. 자 그래서 그 규구준승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름하에서 그 학자들이 후대 학자들이 인용하는 글귀에 보면은 좀 처음 보는 글이다 라고 하는 거 틀림없이 어디냐면은 그 경전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구준승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자, 괴우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원문 두 번째 줄 주석에 개 세 방이 괴우이 공이 부지 범하니, 그래서 그 세상이 방 그럼 바야흐로, 방이다 그럼 사방방도 있고, 바야흐로라는 부사로도 쓰이죠. 대개가 세상이 바야흐로 괴우이 공 그러니까 괴 그러면 속일 괴자입니다. 속임수로서 속임수로 만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는 것을 우리가 괴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괴우이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공으로 삼으면서 부지 위인지 범하니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괴우라고 하는 말도 맹자가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쪽에 보면은 등문공 하편에 나오는 그 괴우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맨 처음에 관중의 그릇은 작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맹자가 뭐냐면은 자 왕도는 대요. 왕하는 것은 대요. 그 다음에 패도. 패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없네. 패자. 왕자는, 잠깐만. 제가, 이거를 인용을 안 했구나. 이거는 그,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왕천하 패자 왕자는 대요 그 다음에 패자는 소라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중의 그릇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이 뭐죠 자기가 모시는 제후를 이끌어서 그 다음에 주나라 천자를 그저 천자의 도를 바로 세워서 이른바 왕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뭐예요 무력과 그런 국력에 힘입어서
자, 으뜸 패자가 되는데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중은 그러면 검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중은 예를 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맹자가, 아, 그거는 저 한번 적어놓고 맹자책 갖고 계신 분들 찾아보세요. 맹자 공손추 상편 제1장입니다. 공손추. 공손추 상편 제1장.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자, 왕자는 대요. 그 다음에 패자는 소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등문공편에서도 그 환공광합이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암튼, 자, 여기 지금 1우편의 내용을 보고 규구준승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일단 저기 뭐야, 자료. 그 1번 보면은요, 맹자왈, 이루지 명과 공수자지 교로도 분리 규구면 불능성 방언이요. 이렇게 되죠.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 전국시대 당시에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자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하여서 그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루가 눈이 좋다 하더라도 공수자의 그 솜씨가 아무리 공교하다 하더라도 분리 규구면, 규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림새와 곱자가 아니면, 다시 말해, 컴파스와 직각자가 아니면, 불능성 방언이여, 능히 네모와, 그저 네모와 동그라미를 그리지 못하고입니다. 자, 원이라고 할 때, 원은 우리가 보통 구성원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둥그런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죠. 둘다다 통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조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조개를 구멍 뚫어 가지고 한 바퀴 삥 돌리죠. 그래서 쫙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갖고 가면 그냥 자루에다 막 담으면 망태에다 담으면은 부딪혀서 서로 깨지는데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해서 쫙 돌리면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은 것 자체가 동그라니까 그래서 얘도 둥그런. 그리고 한 바퀴 삥 전체적으로 돌린 것도 둥근 모습이니까 둥그런. 좋게 표현하면 다른 말 이건 작은 원, 큰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이 글자 틀렸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경전을 볼 때는 항상 유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사광지총 사광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음률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음을 참잘 분별할 줄 알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만 듣고도 아,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다, 어디가 아프겠다 이런 걸 알아차릴 정도로 귀가 굉장히 밝은데요. 그 사광의 총명함이라라고 하는 것도 분리 육률이면 육률이다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할 텐데요. 12윤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양률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천자문에 천자문만 공부해도 우리가 알죠. 율려줘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양률말로 표현했는데. 율려를 다 표현한 거죠. 그걸 양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능청 오음이요. 능이 오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광의 총명함이라 하더라도 그 귀발박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기준점 뭐냐면, 음률. 그죠? 음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순지 도로도 분리인정이면, 내가 아무리 요순의 도를 알면 뭐 합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진정사가 아니면 불능평치천안이라 능히 천하를 평치하지 못하느니라 평안히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금유인심인문이 민불피기택하여 이제 어진 마음과 그 다음에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참 어진 소문이 난 사람이 있더라라고 그죠? 어진 소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민불피 아무리 그 사람이 어질고 어진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은택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여서 불가법어 후사자는 그래서 은택을 입지 못하고 후세에 법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불냉선왕지 도야 일세라 이 사람은 앞선 선왕 앞선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진 임금들이 되겠죠 앞선 그 어진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로 도선의 한갓 선이라라고 하는 것이 부족이 위정이요 좋겠어 정사를 이루지 못하고 사법 아니 도법 한가 도자죠
한갓 그 법을 한갓 법한다라고 하는 것,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능이 자행, 스스로가 능히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느니라. 스스로가 다 이것을 행할 때만이 제대로 된 어진 임금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 이르기를 불건불망한, 자, 그 허물하지도 못하고 허물을 짓지 않고 잊지 아니 않는 것은 바로 뭐다? 솔유구장이라 하니, 바로 옛 법도를, 옛 옛날에 그 밝은 법도를 법도에서 말미암아 따르는 것이라라고 하니, 준선왕지법, 선왕의 법도를 따라서 그 다음에 따르는데, 그 지나친 자, 허물을 짓는 자, 미지유양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직접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능갈 목력은 아시고, 성인이 이윽고, 눈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투루두루 천하를 다 그저 바로바로 다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계지 규구 준수하시니, 그러면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법도로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규구 준수으로서 이으셨으니, 이걸 가지고 2위 방원평지게, 네모 만들고 동그라미 만들고 평평하기도 하고 곧게 하매, 불가승용냐며 가히 이기어 쓰지 못하고. 자, 내가 규구준승으로서 법도로서 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충분히 천하를 다스리는데 쓰고도 남는다라는 뜻이 불가승용이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한 뭐냐,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내가 이제 귀로 두루두루 민심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갈 이력, 귀의 힘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귀의 힘을 듣고도, 그 다음에 계지 육률. 그러면 이제 음악 속에서 정말 정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뭐예요? 이런 말에서 민간에서 전승되는 음악, 그렇죠? 노랫소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많은 음악들이 유행한다 그러면, 아, 정치가 참 내가 고달프게 하니까 백성들이 시름에 잠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신난다 그러면은, 오, 정치 나름대로 잘한다라는 것이고, 아, 일정 정도 즐겁고 일정 정도 참 편안하다 그러면은 정말 성인의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오로지 뭐예요? 돈, 그 다음에 쾌락,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유행가 가사들 보면 오로지 쾌락적인 것들 참 많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세상 비판하는 그 노래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을 그 들어보고서, 그래서 이제 이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음악과 같이 12윤료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고르게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음이 바루어짐에 불가승용냐며, 그래서 이제 잘 다스리게 되면은 역시 육률과 오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도 쓰고도 남으며,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내가 마음속에다 잘 새겨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갈심사원하시고, 기갈, 이윽고, 그 다음에 이미 그내 마음을 다 하시고, 그래, 마음을 다 하시는데 항상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야 되느냐? 계지 불인인지정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잇는데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정사로서 하시니, 오늘날은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인가요? 불인지심인가요? 아니면 불인지심이 더 유행하나요? 요거 알죠? 불인지심. 불인지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그건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없죠.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선왕이, 아, 무사하다가, 아, 제선왕이 무슨 무사한테, 뭐라 그랬죠? 이양여고 사건이었죠? 이양여고 사건.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훈종의 예를 한다. 이제 나라에서 이제 종 보신각 같은 거, 우리는 종 하나 만들면은 거의 이제 틈갈라지고 하는 걸 뭘로 하느냐면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훈종의 예라 이렇게 표현할, 피발을 흔자를 써서 훈종의 예라 그러는데요.
제선왕이 당에 저 위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앞으로 누가 소를 끌고 갔는데 소가 막 가기 싫으니까 소도 저 죽는 거 알고 울잖아요. 울고 막그 이상하니까 강 가려고 하면서도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소리가 이상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흔종예를 하려고 지금 소를 잡으려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불쌍하다야. 그 양으로 바꿔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문이 이게 왕이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소문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양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세상에 소문은 어떻게 나냐? 야 진짜 제선왕 째째하네. 아니 그래 소가 아까워가지고 자 사랑의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낀다라는 뜻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다칠까봐 해서 아 진짜 쪼잔하네. 그 소를 아끼느라 그랬어 이렇게 소문 났죠. 본인은 모르죠. 뭐 한번 명하고 뒤에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양으로서 대신 흔종예를 했다는 정도만 알지. 가지고 맹자가 듣다 못해가지고 이제 왕을 아련을 했죠.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련을 해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소를 양으로 바꾼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했더니 칭찬하는 줄 알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했더니 영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소는 당신이 볼때그 눈물을 흘리고 우니까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그럼 양은 안 죽나? 물어봤잖아요. 그죠? 양은 안 죽나요? 양도 똑같이 죽을 텐데. 그러다가 그래도 에이 참 그렇네라고 하는데도 영못 알아들어요. 아 여보세요. 그참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간에 소를 바꿨다라고 해서 이제 불쌍한 마음에 내가 그렇게 바꿔줬다 그러니까 맹자는 또 처음에 바로 내박치지는 않죠. 요거 화법들 잘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때 아 불인지심의 발로 아니 불인지심의 발로였군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참다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참아하다. 저런 천인공노할놈나 할때 이게 우리가 참아하지 못한다는데 하여튼 간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아 불인지심이었군요 했더니 뭐예요 우쭐 했을 거 아니야 임금이 오 근데 칭찬받네 하면서 했더니 여보세요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저지르는 저그 무수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는 줄 아냐 짐승 불쌍한 줄만 아냐 당신이 보지 않는 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하느니 바로 불인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설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양여고 사건인데 오늘날 보면은 불쌍한 저 사람들보다도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뭐 시민들 이거 보는 것보다도 그 강아지들 대우받는 거 보면 대단히 그래서 불인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실은 실은 왜냐? 나하고 뭐가 다르다라고 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죠. 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나 고양이는 이뻐하면서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 나자빠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수. 걔네는 개로 쓰이는 내 자녀를 만들고 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사들여야 하니까. 그거 사람한테 투자하지. 그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겉으로 참잘 사는 것 같은데 불인지심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맹자가 참 많은 걸 많이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불인지정, 그죠?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정사로서 이어가시니. 그래서 이 인부, 그 부자는요, 없는다 그러면 엎을 복자입니다. 덮는다라고 할 때는 덮을 부로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니 천하를 덮으셔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왈위고하되 그래 높음이 되는데 자 필인구릉하여 우리가 그 높음을 잘 만드는데 어디 높은 건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아니면 높은 산을 잰다 그러면 저게 지금 얼마나 높은지는 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높은 것을 매기는데 그거는 구릉이다. 그죠? 언덕이나 저 그죠. 언덕으로 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래 한 거를, 아래를 만들 때, 아래 조금 내려간다라고 할 때, 그 아래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필린 천택이라 하니, 천택으로 인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도 여기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높이를 잴 때는 뭐예요? 해발 고도 얼마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정하되, 정사를 하되, 불인 선왕지 도면,
선왕의 도로서 말미암지 아니하면 인하지 아니하면 가히 지혜롭다고 하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요. 뒤에까지는 뭐 그래서 규구준승이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250쪽에 있는 규구준승이라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맹자의 근원에서 쓴 내용이 되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우 양웅이라는 사람 대단해, 대단한 해석했다는데 가끔가다 대단한 요 해석들 가운데 나오는 그 단어들 보면은요, 다 앞서 가신 그 성현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특히 유학은 바로 사서삼경을 근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괴우라고 하는 내용도 맹자 등문공 하편에 있다라고 표현했죠. 거기 보면 이쪽, 자료의 이쪽에 나오면은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천자문에서 한번 공부할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은, 아까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지금 제가 아까 대다 크다라고 하는 거 참 여기서도 나오네. 아까 공손주편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에 지금 등문공 하편에 제가 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진대왈 보면 불견제우. 재우를 보지 않냐한 것은 또한 뭐예요? 너무 선생님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 꾀죄죄한 거 아닙니까? 진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맹자의 제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제선왕을 아니 일단 제나라 제선왕이 되겠죠. 제나라 군주를 한번 뵙고 이런저런 유세를 좀 하시면은 선생님 적어도 말이야 이거 제나라에서 그 뭐죠? 재우란다. 재상 자리를 충분히 얻을 텐데 선생님 왜 지금 제우들 저 군주들을 안 만나려고 하세요? 굳이 선생님 피하는 것은 너무 선생님 그 좀 속 좁디 좁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죠. 금일 견제하자 금일 견제하시면 이제 딱 한 번만 그 이거 그 견이 아니라 원래는 아련해야 된다서 현으로 읽어야 되겠죠. 금일 현제하시면 지금 한번 딱 그 임금들 아련하시면은 자 대즉 이 왕요. 크게 한다면은 그 사람을 왕도로서 왕으로 만들 것이고 소족 작게 하면 이 패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앞에서 관중의 그릇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재상이 되어가지고 그죠? 관중이 제 나라의 재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작다라고 하는 건 바로 패자. 기껏 해봤자 당신 패자밖에 만들지 않지 않느냐. 이왕이면은 크게 한다면 뭐예요? 왕도를 실천하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잘 보면 논어를 읽다가 조금 미심쩍다 그러면 나중에 맹자를 공부하면요 아주 콕콕콕콕 잘 집어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대즉왕이요 소즉패라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환공을 패자밖에 못 만들었냐? 야 배포 있게 이름하여서 이윤이나 이런 사람처럼 뭐 돼 주공처럼 왕도로서 그죠? 왕도를 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차지에 또한 기록에 보면은 왕척이 직심이라 하니 한자를 구부려서 여덟자를 편다라고 하니 의약 가위아로 소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자를 한자가 되고 당신이 말이야 가서 임금 앞에 가서 조금만 구부려봐. 한자만큼만 구부려봐. 그러면은 크게 8자를 핀다라고 하니까 그죠? 8자를 곱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맹자가 그 뒤에 반박하는 말입니다. 자 이거 왕적지심이라고 하는 말 아유 한자를 구부려서 내가 8자를 피겠다라는 이 마음들 가지고 다들 어디로 들어가요? 대학에 교수하시던 분들 뭐 좀 조금 뭐 좀 하신다는 분들 아 내가 세상을 바로잡아야지 하고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국회로 들어가죠? 뭐 세상 또 유명도 해지니까 뭐 유명해지면 또 그렇게 아 그래 내가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내가 정치를 한다 해놓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던가요? 대학을 봐 정치학 교수나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나름대로 명망을 얻었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1년 되면은 내가 교수였는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3년이 되면 뭐가 같다? 시정잡배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왕척직심이라. 말은 이렇지만 그래서 맹자가 이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맹자왈 석에 제경공이 전할세 제나라 경공 그러면은 관중이 재상일 때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여기 관중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관중이 재상일 때 그 재경공을 굉장히 높인 거죠. 그리고 재경공이 전날세, 전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냥한다라는 뜻으로 쓴다 그랬죠. 사냥을 할 때 초우인이 정한데 저 몰입군을, 그죠? 몰입군을 정으로서 깃발 가지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깃발은 다른 대부들 부르는데 쓰는 거예요. 그 우인, 몰입군을 몬다 그러면 뭐 쓰고 있던 비번 모자 있죠. 모자 벗어가지고 야 와라 라고 해서 그만 보고 누구 멀리서 있으니까 나를 부르는 건지 저를 부르는 건지 대부를 부르는 건지 이거 몰입군을 부르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자로 해야 돼. 정으로 부르니까 분명히 지금 우인을 보고 몰입군을 보고 하는데 정으로 부르니까 몰입군이고 가야 되겠어요? 갔다가 야마 내가 너 불렀냐? 네가 그리고 대부야 이게 몰입군 주제에 잘못하면 뭐예요? 칼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부구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언을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랬더니 이제 곧 죽이려고 그랬죠. 아니 이놈이 말이야 군주가 부르는데 안 와? 너 죽고 잡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맹자가 지사는 불만 그때는 이제 그 우인을 일컬어서 이거 실은 춘추 좌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좌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지사는 불망제 구하기요. 정말 뜻을 둔 선비라라고 하는 것은 내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죠. 내 목이 어디예요? 저 구덩이에다가 그 다음에 산골짜기 하기대죠. 구하기대니까 산골짜기나 저 구덩이에 도랑이 언제 나뒹굴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사는 내 지조를 지키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그죠? 이걸 잊지 않고 용사는 불망 상기원이라 하시니 용사는 기원, 그 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모가지가 되겠죠. 목을 잃을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 자기 뭐예요? 저 지사 같은 경우는 목이 되고 언제 칼 맞아서 저 구덩이에서 구를지도 모르고 용사는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것, 그거 그저 잊지 않는다. 내가 얘 지조를 지키고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 그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뭐 괜찮다까지는 않겠지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뜻을 펴지 못하거나 할 말 못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셨으니 공자는 해취연고 공자는 무엇을 취했는가? 비기 초불황야시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뭘 가지고 했냐? 그 부르는데 그죠? 그 부르는 것이 아니면, 그죠? 그 부르는 것이 아니면, 가지 아니함을 취하셨다. 그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당신을 불러서 내가 천하에 이른바 왕도 정치를 펴겠다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야, 공자가 이런저런 병법 좀 알고 한다고서는 뭐 여러 가지 병법의 전술 뭐 이런 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줬죠. 이른바 논어에 나중에 위령공 편에 나옵니다. 위령공이 여러 가지 예로서 이제 부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르는 방, 그래도 예를 갖춰서 부르니까 공자가 갔죠. 갔더니만은 병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자 두 말 안 하고, 그, 바로 뭐예요? 저녁 때 먹으려고 쌀 담가는 거 잃어가지고 어떻게 돼? 쌩! 가버립니다. 왜냐? 아, 더 이상 저거 말할 자가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부대 기초이 왕인. 그런데 그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간다면 하제오 어째 뭐겠는가. 그죠? 그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한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이야 이 중에 패자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차 부왕척이 직심자는 그래서 무릇 한 자를 구부려서 여덟 자를 편다, 여덟 자를 곱게 한다라고 하는 자는 이이었냐요. 그건 다 이로써, 이 끝, 우리 표현할 때 이 끝 개념이죠. 다 이로써, 이 끝으로써 말하는 것이니 여의 이즉, 이와 같이 그저 이로써 한다면은 왕척 직심이 이라도 한 자를 구부려서 여덟 자를 곱게 하여서 그것이 이롭다 하더라도 역가 위어야 또한 가히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자꾸 이로써 하다 보면은 뭐예요? 한 자를 구부려서 여덟 자를 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한 자는 없어지고 여덟 자, 열 자, 온땅 다 구부러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크게 왜곡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석자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었죠. 조관자 사왕량으로 조관자가 왕량으로 하여금 여 패해 승한데 조관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게 조씨가 나오니까 원래 진나라의 대부였죠.
진나라의 대부가 되는데 이들이 어디로 돼요? 나중에 그 전국시대에 가면은 여기 나오는 조씨, 그 다음에 위씨, 누구죠? 위씨 맞죠? 어? 위씨 또? 한씨. 한씨.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옛적에가 되니까 춘추시대 진나라 때 대부라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조간자가 왕량으로 하여금이니까 왕량으로 하여금에서 이제 그 몰입군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기의 그 몰입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패신이 되죠. 패신이라 그렇다. 패해가 됩니다. 패신인 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읽어서 그냥 패해라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가 해가 있는데 해가 이제 그 사냥한다 그러니까 좀 잘 못할까 아마 같이 야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왕량을 보냅니다. 그래서 폐와 함께 탔는데 타면서 이제 말 뭘 모는 것이었더니 종일이 블랙 일금하고 그랬더니 폐가 지금 활로 쏘아서 잡아야 되는데 왠종일 그냥 달려봤자 그대 이제 뭐예요 짐승 세매 뭐 세매건 짐승이건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랬더니 폐해가 열받아 죽죠. 그래서 폐해가 반명할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천하지 천공야리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천하지 천한 저런 못난 놈을 저한테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가 저기 천하지 천한 공이라 천공이라 이 공은 두루두루 전문가 개념이니까요. 그 엉터리죠. 말몰이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그거 저자가 말이야 폐가 그 소리 하니까 세상에 왕량은 천하에 내놓은 최고의 말몰이꾼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서 알려줬죠. 혹자가 이고 왕량한테 고했더니 왕량이 기가 막히죠. 한시 야, 저런 놈이다. 그래서 왕이 그래서 아 임금 찾아가서 청 그다음에 부지하리라 그래서 내가 청하여서 다시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냐면은. 자기의 그 주인인 조간자를 찾아가서 그럼 저 다시 한 번만 저 폐하고 같이 말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몰이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강의 후에 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 됐다 하니까는 아닙니다. 어거지로 그죠 억지로 강요하고 난 뒤에야 가하다 하거늘 그래서 임금한테는 이제 그 아니 임금입니다 조간자한테는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폐한테도 갔더니 안 된다 됐어 했는데 어쨌든 뭐 조관자의 그 허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난 뒤에야 그래 한번 해봐라 이번 한 번이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한번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조이 획식금하고 하루아침에 아침 한낮을 사냥을 했는데 짐승 열 마리나 잡았습니다. 금자는 샘의 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새 짐승 다 포괄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나절 동안에 열 마리를 잡았더니 폐해가 반명할 돌아와서 복명하면서 말하기를 우와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천공이라 그러더니 천하의 최고로 좋은 말몰이꾼입니다. 그래서 양공입니다. 라고 해서 딱 그 저기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간자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왈 아 사장 여승하리라 하고 그러면 하여금이니까 장차 너 여자니까 너와 함께 그죠 너 그러니까 너 말몰이꾼으로 그죠 말몰이꾼을 맡게 할 것이라라고 하면서 위 왕량한테 얘기했더니 그 양이 뭐라고 해 아이고 저 불가합니다 그랬어요 불가라라고 하면서 불가하다 하면서 오위지 범하치구하니 내가 그 다음에 뭐야 내 치구법 따라 치구다 그러면 말모는 법도가 있죠. 말모는 법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육례 중에서 예악 사어 서수 지문 해가지고 예악 사어 말몰이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있었죠. 말몰이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을 지나갈 때 사거리 지나갈 때 하는 그 법도 그래서 그 법도대로 했더니 그죠 그 치구법입니다. 내 치구법을 모범적으로 그 법식대로 했더니 종일 불일 획이라고 그죠 종일토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이제 겨우 사정에서 다시 한번 했더니 위지 괴우러니 바로 이거죠. 위지 괴우하니
내가 속이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짐승을 많이 잡도록, 그죠? 짐승 10마리나 잡도록 속이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짐승을 잡도록 그렇게 말을 몰아줬더니 일조의 획시판이 이렇게 된 거죠. 했더니 이게 교육법이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많이 잡도록 했더니 하루 한나절 동안에 10마리를 잡았으니 저 시에 이르기를 부실 기천을 그 법도를 잃지 않았건을 사시여파라. 저 좀, 저기 누구야, 폐란 놈이 좀 지금 유식하다 보냐. 시에도 이런 말이 있다. 그죠? 내가 법도대로 그 법도를 잃지 않았다. 치구법을 잃지 않고 말을 몰았더니, 뭐를 몰았는데 뭐예요? 사시여파. 화를 쏘매. 사 하면 놓을 사니까 화를 딱 쏘매. 마치 깨트리는 것 같다. 가서 정확하게 딱딱 맞추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 모는 것도 어떻게, 말 몰아서 만약에 짐승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죠? 왼쪽 어깨뼈에서 오른쪽 허구를 해서 밑으로 가슴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맨 잡아서 짐승들 면상 안 다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최고의 걸로 해서 제사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얼굴 다 다치면은 이건 하치로 돼서 제사에는 절대로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짐승 잡는데도 어떻게 잡았느냐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니 아는 불관여 소인승하니 저는 소인과 더불어서 타는 것을 그 다음에 아니한다.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소인을 타는 것을 관여하지 아니하니 청사라 아니다. 청컨대 사양합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자 수여 석 사자 비하여 자 말 모는 자가 또한 저 활 쏘는 자를 부끄러워 활 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비득금 그래서 옆에 친하면 친하게 하여서 가까이 하면서 그 다음에 금수를 얻은 것이 수약 구릉이라도 그 짐승을 그래서 잡은 것이 저 구릉처럼 많다 하더라도 불리야하니 절대로 그건 법도에 어긋난 짓이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왕도의 총피엔 도를 구부려서 그 다음에 저를 따를 진댄 어찌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그대 자네의 말이 너무 심하도다. 그게 뭐냐 아까 왕척지심 한자를 펴서 8자를 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구부리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자네 그 말 너무 심하도다. 왕기자 자기 몸을 구부리는 자 미유 능직인 자의 아니라 능이 다른 사람을 곧게 할 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기가 막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아마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하죠. 편법, 탈법, 불법을 밥 먹듯이 일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부하고 앉아있다니 참. 어지간히 참 세상물 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 시간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딱 켜놓고 오늘의 시세 해가지고. 다음 나가야 그렇게 가야죠. 그래도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이죠. 23장. 자어, 노, 그 다음에 태사. 대라고 해도 그 최고 책임자다 그러면 대사. 저 스님 같은데 대사대사는 하지만 이건 태사라고 하는 거. 태사, 악. 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니까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인 태사다 그러면은 국립 국악원 원장이 되겠죠 아니면 국립 뭐 정악단 단장 뭐 이렇게 표현하든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래서 악장인 이렇게 되겠죠 태사인 태사에게 노나라 태사에게 악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칙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말은 안 됩니다. 악이다라고 할 때는 악은 뭐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악은 종합예술이라 그랬죠? 춤, 그 다음에 악기 연주, 노래, 의식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악이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악 그러면 또 한자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음악으로 그냥 통용합니다. 그래서 악은 그래서 악에 대해서 그 말하기를 태사하게 돼 그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가 음악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은 기 가지 아니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히 알 수 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 음악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무엇을 노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음악이 타락한 건지, 아니면 정도에 맞는 건지, 성인 음악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음악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시작할 때,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흠녀야라고 표현했죠. 합하는 듯하다. 여자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합하는 듯하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시작을 할때 축을 땅땅땅 치죠. 치고 나면은 각자 각자의 그 악기들이 소리들이 각자 부는데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로 합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주마주면 우리가 날아갈 때 깃이 어떻게 돼요? 깃이 처음엔 날개를 쫙 폈다가 나중에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 새들이 날아가면서 그 다음에 깃을 모아서 일렬로 쭉 가듯이 일렬이 아니라 뭐 기러기 같은 걸쫙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하는 것과 같아서 그 다음에 종지에 그것을 따라가매 그냥 나아가매 이때 종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려 퍼지매라는 것이죠. 그 각각의 악기 소리들이 하나로 딱 합해서 그 다음에 모든 악기들이 같이 딱 따라서 같이 연주를 하며 순녀야 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이라 그러면은 우리 순수하다라는 것밖에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크다라는 뜻도 있건데 순하는데 화라고 표현한 것이 왜 그럴까요? 화합하는 것과 같다. 순. 순할 때 보면은 실력자가 되죠. 그 다음에 처음 둔자죠. 우리가 지뢰, 뭐죠, 술에 둔께에서 건곤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을, 요때 실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실명이죠. 누에고치에서 실을 꺼내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든가요? 이거 다소돌 만드는 거죠. 하늘만 갖고 실안 되죠. 다소돌로 돼가지고 사라라고 할 때는 자, 열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을, 옷감을 짜기 위해서 실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개의 실가닥을 꼬아야 되죠. 꼬아서 처음 나온 실이 이거죠. 아직 물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나온 실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 가닥이 꼬인 거죠. 여러 가닥이 꼬여서 하나의 실로 돼 있으니까 바로 뭐한 거예요? 화합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합하다라는 뜻으로 쓴 거입니다. 자, 순수하다라고 할때 이제 순,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다, 뭐 사전에 있는 거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도록 바꾸셔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 혼자 해야 되는데 모든 악가들이 같이 합주가 되니까 그래서 혼자 혼자 단독인데 합주가 되면서 참 화합해서 아주 깨끗한 음악을 이루었더라라는 거죠. 깨끗한 음악을 이루었으니까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교여야 이렇게 돼 있죠. 흰백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밝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밝고 그죠? 밝으며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노래하는지 밝게 분명하게 드러내나며 그 다음에 영녀야 하여 몇장몇장 이렇게 계속 또 이어져서 이성인이라 그래서 이로써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논어 공부할 때 글자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할때 아, 이거 미쳐버려요. 이거 공부하다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그 정말 뜻글자를 쫙 펴나고 나면은 참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른바 여기서 바로 성어 악이 되는 것이죠. 음악이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맨 처음에 공자가 참맨 처음에 아니라 여기가 위정편에 아니 위정편에 안 나왔구나. 위정편에 태백편에 가면 아직 공부 안 했는데요. 자, 흥어시하고 태백편에 보면은 흥어시 흥 그래서 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시어가 있으니까 흥어시 시에서 일어나고 그죠 흥어시 하고 그 다음에 흥어시하고 그 다음에 이벌에 사람이 그죠 시에서 일어나면 아그 속에 감동을 받아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벌에가 되는 것이죠 이때 시라고 하는 거 바른 시가 되겠죠 이벌에 예에서 서며 그 다음에 그 예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같이 이루어지냐면은 성악이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 음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예에는 다 뭐가 들어간다? 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신들 간에 조예할 때도 악이 들어가고 제사할 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군신에서는 음악이 연주되게 되는 거죠. 특히
예, 제례를 지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악이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녹음기도 좋고 하니까는 화장실에서도 클래식 음악 나 제발 좀 클래식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클래식은 원래가 길잖아요, 그죠? 짧으면은 그냥 흥겨운 노래를 하나 하든가. 아, 그게 뭔 소리야? 아까 뭐에 보죠? 뭐라? 유식해, 그건 유식한 게 배우 오히려 스스로 뭐가 만들어요? 그걸 유식해 보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나 천박해라는 소리밖에 안 돼. 아니, 그긴 음악을 잠깐 문 열거나 띵띵띵띵 주로 이제 사계가 많이 나오더만. 아무튼. 아,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우리 흥겨운 노래들 많잖아, 그지? 화장실에 가는 외로운 사람들 많을 텐데, 그때 흥겨운 노래 좀 해가지고. 뭐, 볼일 잘 보게 만드는 게또 중요하죠. 자, 일단 주자 해석 보면, 어라고 하는 것은 고야라, 태산은 악관의 이름이라,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거, 이때, 이 시는 아니지, 시에. 당시에 이렇게 되겠죠. 당시에 음악이 폐결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른바 옛 성인의 음악들, 성의 음악들이 다 폐해지고 이지러졌느니라. 그러므로 공자 교지신이라 이를 가르치셨느니라. 합이라라고 하는 것은 합냐요, 아니 흡이라, 흡냐야. 흡이라라고 하는 것은 합함이고,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따름이고, 그냥 놓아둔다라고 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쫙 울려 퍼짐에 이렇게 되죠. 모든 악기들이 딱 연주화해서 울려 퍼짐에 이렇게 되죠. 소리가 울려 퍼짐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여야, 그 교라고 하는 것은 아, 자, 수는 화라라고 하는 거 아까 순자 글자 설명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교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라고 하는 뜻이 됐죠. 밝다라는 뜻이 되니까 흰백, 날일자에다가 흰백자에다가 사방으로 쫙 퍼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밝게 펴지면서 효자도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날에 해가 뜨면서 바야흐로, 그죠? 사방으로 바야흐로 어떻게 되던가요? 바야흐로, 그 다음에 흰백자, 참 하얀 밝아지죠? 밝아져서 온 찬하 사방을 밝게 비추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어떻게 돼요? 칠복자가 되니까 만물을 깨우는 것이죠. 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음악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가자. 그래서 박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여야 하며, 그 다음에 영여야 하며, 그래서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속부절야요. 우리가 한자를 모를 때는요, 뜻글자에 대해 정확하게 모를 때는, 아, 그 주자가 어디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뜻이 어디예요? 아, 허신이 설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느님 아버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볼 줄을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말로 아름답게 그 해석이 됩니다. 요 당시만 해도 제가 한참 못 깨우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집중한 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지 일종이라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이제 시작해서 마친다라고 하는 일장이라라고 하는 한 악장이 다 끝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량좌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오음과 육률이, 자, 오음이다라고 하는 건 오성에 근거, 뭐죠? 오행에 근거하는 것이고, 육률이라라고 하는 것은 1년 12대, 12율여가 되죠. 그래서 양률은 양률 6개, 음률 6개 되니까 바로 육률, 육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률이 불구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족이 언악이라, 그 족기서 음악이라라고 얘기하지 못하느니라. 흑녀라고 하는 것은 언기 합녀라라고 해서 서로 합하는 것이고, 오음이 합이면, 합해지면 청탁과 고하가, 그죠? 맑고 탁하고 높고 낮은 음들이 마치 여 오음이 상제 후에, 오음이가 다섯 가지 맛이 서로 간에 잘 뒤섞여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합함이라, 그러므로 숙녀야라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우리 실가닥도 한 가닥 한닥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여러 가닥이 꼬여서 합한 거니까 그것이 화합한다라고 하는 순이고, 합이화이면, 그래서 합하여서 화합하면은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화합된 맛이 있지만 하나하나 음미하면 또 각자의 또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하여서 화합한다면 욕기 무 상탈륜이라, 그래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질서를 바로 서로 빼앗음이 없느니라. 고로왈 교여라. 그래서 분명하게 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두루두루 밝아지고 나도 깨우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악기 소리를 두루두루 느끼고. 그러나
연궁자 궁이 상자 상호와 궁은 스스로 궁이고 상은 상이 되는가? 상이랴. 궁은 궁이 아니 궁은 궁이지만은 상은 상이지만은 그러나 섞였을 때는 또 서로 간에 화합하는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불상반이 상년이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상반되지 않고 그저 상반되지 않고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이 마치 관주와 같아야 여 관주니까 옥구슬을 꿰는 것 같아야 그것이 가니라. 자, 이 잘못된 연주는 각자 악기마다 삑삑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화합하면서도 하나하나가 살아있지만은 그 잘 화합돼서 마치 구슬을 하나로 다 꿰어서 한 것과 해야 가니라. 그러므로 영여야의 성인이라. 그래서 끝까지 이것이 화음을 이루면서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잘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